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인자와 간염 보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류마티스 인자가 120일 좀 높게 나왔죠. 2017년에 한 곳은 40일 좀 떨어졌네요. 한 곳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분이 B형 간염 보균자인데요. 이것 때문에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있습니다. B형 간염 보균 상태일 때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어요. 크게 증상은 없고 손가락 변형도 조조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정상인에서도 약5% 정도에서는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상인도 5% 정도는 류마티스 인자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가 나왔다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병률이 약 1% 정도죠. 100명 중 1명 정도 걸리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 질환인데요. 그 중에서 또 다른 질환이 있죠. 류마티스 관절염 이외에 또 다른 질환, 쇼그렌 증후군. 쇼그렌 증후군. 그리고 강이성 척추염.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이 있죠. 그런데 이런 쇼그렌 증후군이 있을 때도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쇼그렌 증후군이 있을 때도. 그러니까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거죠. 정상인 사람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양성이 나올 수,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올 수가 있고, 쇼그렌 증후군이 있어도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처럼 B형 간염이 있거나 결핵이 있어도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의 경우도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 나올 수 있고, B형 간염이 있어도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올 수가 있고, 결핵이 있어도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오면 특별히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올 때 쇼그렌 증후군 같은 경우는 R5항체, 쇼그렌 관련 항체, 라항체, LA항체 이런 자가항체도 추가로 검사를 해서 쇼그렌 증후군이나 또는 ANA 항해항체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일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라면은 ANA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된 자가항체 검사를 시행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쇼그렌 증후군인지 루푸스인지 강이성 척추염인지 등등의 자가면역 질환을 분류해서 배제할 수 있는 병은 배제해야지만 확실히 진단이 되겠습니다. 결론은요. B형 간염이 있어도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거는 그거였죠. 결핵이 있어도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올 수 있다. 류마티스 인자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진단을 받을 당시에 빨리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른 진단명과 감별 진단을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